네, 향유복 농원입니다. 예, 오늘은 고추를 심겠습니다. 예, 먼저 지난번에 비닐 멀칭을 해놓은 데다가 먼저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이 구멍에다가 먼저 물을 주고 땅이 좀 말라 있어가지고 먼저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이 나무를 해서 만들어 놔서 이 적당한 깊이로다가 구멍이 나도록 이렇게 한 번씩 먼저 작업을 해줍니다. 고추 심을 때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 고춧물을 직접 이렇게 하우스에 길러 가지고서 이렇게 저 밭에다가 심는데 그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, 예, 그러니까 고추 모종을 종묘상에서 이 사다가 이렇게 저 심는 분들에 대해서는 고추 모종을 사온 다음에 집에서 응달해서 한 4, 5일 정도 이렇게 좀 내비둔 다음에 그 다음에 노지에다가 이렇게 심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,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우스에서 모종이 자라다가, 하우스 같은 경우에 이제 온도가 상당히 그래도 한 25도 이렇게 고온에서 이렇게 자란 환경에서 갑자기 노지로다가 이렇게 나갈 경우 고추 모종이 어떤 해를 입는다거나 환경이 갑자기 변하게 돼서 고추 모종이 뭐 혹시라도 상하는 뭐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고추 모종을 사다가 집에서 한 2, 3일 정도 이렇게 음지에다가 이렇게 내비둔 후에 이제 노지에 심으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고추 모종 제대로 이제 기르는 분들이라면은 고추 모종을 심는 그 시기, 예를 들어서 5월 10일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전에 한 열흘 전부터는 하우스에 그 측창을 열어가지고 낮이나 밤이나 온도를 이제 노지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환경으로다가 이제 맞춘 다음에 그 모종을 심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은 하우스 내에 있거나 아니면 하우스 내에 있어도 노지하고 환경이 비슷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모종 같은 경우는 바로 밭에다가 이렇게 정식을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. 예, 그러한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근데 고추 심을 때이 고추 이 모가 지 표면하고 거의 좀 비슷한 높이로다가 이렇게 심는 게 좋습니다. 너무 깊게 심게 되면은 예, 그것도 안 좋다고 하네요. 예. 너무 깊게 심게 되면은 발육이 좀 늦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 근처에 흙을 이렇게 좀 손으로 모아가지고 살짝 눌러주고 그리고 흙으로 살짝씩 이렇게 덮어서 구멍을 좀 막아주고 좀 북을 주면은 될것 같습니다. 예, 고추 심는데 이 여러 가지 그저 방안이 방법이 많이 있긴 한데요. 보통 제가 생각하면은 어느 분들은 이제 이 고추의 그 뿌리 이런 것들은 뭐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 뿌리를 좀 펼쳐가지고 이렇게 펼쳐서 하게 되면 활착이 잘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방법이 있겠는데. 제가 생각할 땐 그냥 이걸 포트에서 그냥 뽑아서 바로 이 구멍에 넣고 그냥 흙으로다가 살짝 해준 다음에 약간 이제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살짝 눌러주는 정도. 그리고 나중에 흙만 어느 정도 이렇게 덮어준다 그러면은
나중에 생육하는 데는 큰 저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. 중요한 거는 이제 고추를 이제 많이 수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병해충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예방, 방제, 그 다음에 이제 적정한 시기에 고추가 열리는데 이제 필요한 비료들, 이런 작업들이 제때에 적게 해줘야지만이 다수확을 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이렇게 상당히 이랑을 넓게 해줬는데, 넓게 해주면서 이제 고추가 키가 많이 크고 거기에 따라서 통풍도 많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다수확이 되지 않나. 일단은 뭐 제 생각은 그렇고요. 올 여름에 어떻게 될지는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오후 1시부터 시작한 그저 고추 심기가 지금 한 4시 한 반 정도, 거의 5시 다 돼가는데 한 4시간 정도 해가지고 저희 집 식구들, 아버지, 어머니, 동생, 저 이렇게 해가지고서 한 20뚝? 20뚝이면 한,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, 예. 그 이제 마무리 작업을 이제 다 하려고 합니다. 근데 고추 지주 때 세울 때, 보통 이렇게 생긴 이런 지주대를 이제 많이 저 사용하는데요. 요거 같은 경우에 저렴하기도 하지만은 가볍고 좋습니다. 그런데 이거 한 2년 3년 정도 있다 보면은 이게 저 다 사가 가지고 이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. 네, 그래서 저희는 이 저 하우스용 파이프 예, 이런 이제 하우스용 파이프 이걸 가지고서 이제 지주대로 다 이제 사용을 합니다. 지주대 같은 경우에 이제 하는 방법이 이렇게 또 이렇게 X자로다가 이렇게 저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굳이 뭐 이렇게까지는 이제 안 하고 그냥 일자로다가 저 보시는 것처럼 일자로 이렇게 지지대를 세워줍니다. 이 두 개의 방식이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.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고추모가 컸을 때 여기 이 저 끈에 의해서 고추 넘어지지 않도록 이제 매주는 이제 끈에 의해 가지고서 고추가 오므라들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런데 예,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랑이 1.5m 이렇게 좀 넓게 좀 해놨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통풍에 있어서 상당히 저 효율적인 그 측면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랑을 넓게 할 때는 굳이 X자로다가 안 하고 일자로다가 이렇게 일자로 하는 게 일하기도 괜찮고 그래서 일자로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해줍니다.